네, 2부 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오늘 금요일도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때비 오던가요? 비 엄청 뭐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오던가요?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봄장마 치고는 너무 좀 그래요. 뭐 안 오는 것보다 가무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근데 너무 자주 많이 이것도 좀 기상 이변이 아닌가. 뭐 아까 그 기상 이변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뭐 엘니뇨에 이어서 또 라니냐를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게요. 해수의 온도가 뭐 어제 누가 지구 본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제 중국의 동쪽하고 우리나라의 서쪽이죠. 거기만 빨갛더라고요. 네. 왜 거기만 따뜻한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날씨 얘기 날씨 얘기고. 뭐 좀 받아줘야지 뭘 가지고. 네. 빨리 삼성전자 얘기하시라고. 손발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무거운 얘기죠. 사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관심들은 늘 항상 많으신데 주가는 지금 몇 개월째요? 이게 한 5개월째? 네. 거의 뭐 제자리에 파고드는 거죠. 망부석처럼. 언제쯤이나 삼성전자가 움직일지. 사실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의 대표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두 개 합치면은 뭐 과언이 아닐 정도. 네. 뭐 대만의 TSMC가 주류이듯이.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 전체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논해보려고 하는데 무거운 주제고 금요일이라서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비싸다 싸다 논란은 많고 삼성전자 살 바에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꺼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수익성에 대한 그 뷰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무겁죠. 저는 그래서 이제 소신을 좀 갖고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뭐 어제까지는 대충 뭐 오늘은 아닐 것 같고 이제 뭐 많이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MSCI 상반기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29개가 신규 편입 없이 29개가 대거 탈락됐습니다. 이게 5년 만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일본은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고 올림픽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잖아요. 일본이 좋아질 리는 사실 없는데 뭐 일본 주식시장은 떠나고 일본 중앙은행 BOJ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 한동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ETF 주식 ETF를 막 사들였다가 얼마 전부터 이걸 서서히 줄입니다. 일본 스타일로 조용하게 줄여요. 별로 보도도 안 나오는데. 그들만의 어떤 이 테이퍼링의 형태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별로 안 좋고 이걸 그럼 뭐 단 걸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사야 되죠. 중국은 이번에 MSCI 리밸런싱에 60개 기업이 대거 편입이 됐고 21개 기업은 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큰 수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초강세를 나타냈고 위안화 왜냐하면 중국 주식을 사려면 위안화부터 사야 되니까 위안화의 강세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덩달아서 같이 강세여서 우리 주식도 좀 사나? 봤더니 우리 거는 뭐 별로 많이는 안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빠서라기보다는 안 사고 있는데 얘네들도 계속 안 살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다른 지표들도 많지만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제 CDS 프리미엄 스왑 포인트 뭐 언뜻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18.6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3년 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도 위험을 감내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 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8BP라는 건 굉장히 낮은 수치고 물론 과거에 2007년도 12BP까지 간 적은 있어요. 그때 환율이 900원이었습니다. 900원. 물론 지금 18BP니까 뭐 1100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을 때 이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56BP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코스피는 그때 코로나 최저점이 1400포인트였기 때문에 3배가 올라야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세배오름이 얼마냐? 4200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320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4200까지 룸을 만들어 놓으면은 대략 한 25에서 30%는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룸이 있다, 위로. 이게 이제 반도체의 업황을 떼어내고 그냥 우리나라의 현 주소만을 놓고 봤을 때 썩 싼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또 무디스나 한국은행도 어제 올해 경장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고, 백신의 이제 보급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이제 들어오는 족족 다 맞습니다. 저도 어제 뭐 신청을 찾아봤는데 없긴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백신과 그다음에 성장률 정상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싼 거 아니야? 쌉니다. 확실히 쌉니다. 싼데 왜 안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게 이유가 있겠죠. 네. 하여튼 우리를 너무 깎아내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들기도 하고, 뭐 짜증나는 시장이고 날씨도 뭐 이렇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고, 오늘 당장 뭐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오르고요, 다음 주에는 뭐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대량으로 살 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제가 뭐 읍소해본 겁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동조만 하지 말고 반론을. 아니, 안 그래도 반론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 그래요?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한번 한국 네. 증시를 좀 보려고 했어요. 외국인들의 시각으로서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좀 선진 증시를 예 있는 그런 자금을 좀 보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또 저런 대만 뭐 이런 좀 신흥국의 제일 윗단에 있는 나라들의 이 주가 지수를 본다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싸 보이는 건 뭐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지속성을 얼마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시장의 이 트렌드라 그럴까요? 시장의 이 핵심이 그 뭔가 정책에 이어서 뒤이어 나오고 있는 어떤 소비재 어떤 이런 쪽에서의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소비가 나온 것까지 좀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지금 가장 앞서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가장 만만하게 좀 줄여낼 수 있는 부분이 또 또 이 돈이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뭐 대한민국, 대만 뭐 이런 쪽 증시이다 보니까 지금은 딱히 이거를 속된 말로 팔아 제낄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프리미엄을 확 줘가면서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도 안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의 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저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은 또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신 명제를 가지고 에너지의 응축인가? 아니면 한국 시장에서의 비중 조절 때문에 이렇게 좀 수급이 나오는 걸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빅2의 시각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 생각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 빅사이클이고 뭐 우리가 또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뭐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뭐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뭐.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욕 먹죠. 니들이 뭐 늘 그렇지라는 이제 식으로 뭐 저도 이제 욕 많이 먹고 있는데 뭐 또 증권사 좋아하는 거 이거잖아요. 뭐 이렇게 좀 잘 안 되면은 아 전야 후광입니다. 하반기에 좋아집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1년 360 조정 심했어. 그렇죠. 늘 이제 본격적인 건 다음에 나와요. 본격적인 거는. 근데 할 말 없으면 얘기하는 게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인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실제적으로 진짜 본격적인 그런 이 성적표는 3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거를 뭔가 좀 땡겨서 2분기부터 뭔가가 나올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약간 뒤로 밀리고 하면서 또 반도체 투자도 그렇고 또 텍사스에 눈 오는 바람에 날씨 탓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진 이제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원래는 이번 분기에 뭔가 좀 나오길 바랬었는데 이게 좀 이연된 부분이 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 두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봐 그러면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회사가 어떠냐를 떠나서 이제 주식 수익률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요. 일단 뭐 DDR5 전환도 있고 D램의 현물 가격도 조금 좀 추세 유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인텔의 그리고 지금 낸드 인수한 그런 또 시너지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비중 조절의 제일 타겟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기계적인 매도 압력이 좀 있고 그리고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반도체나 IT 쪽이 일반 그런 소비재 경기 민감 소비재에 비해서 지금 약간의 선호도가 좀 밀린 것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오스틴에 투자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뭐 증착, 뭐 식각, 세정, EUV, 뭐 패키징 10가지 설비 투자 다 할 건데 이제 이쪽이 좀 좋아질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20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공장의 캐펙스 투자까지도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하는 소부장이 확 떠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좀 관심을 갖고 싶고 늘 좀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삼성이 하든 SK 하이닉스가 하든 TSMC가 하든 인텔이 하든 어쨌든 반도체의 라인을 증설하고 뭐 새로운 라인을 깔 때 누가 하던 간에 함께 따라 들어가는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갖고 계시는 시간의 싸움이죠.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자주 드렸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램 리서치나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좀 미국의 그 전공정에 특화된 업체들과 오랜 기간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누가 증설을 하던 간에 이 이제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쪽에 있는 약간 장비주들을 우선시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PSK라는 종목이 뭐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반응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저의 이제 요 논리로 봤을 때는 진짜 본격적으로는 3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네. 누가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하던 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업체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PSK도 있고 뭐 DCK도 뭐 있고 원익QNC도 있고 조지팜에 해당되는 네. 뭐 그렇죠. 들어가는 그 중에서는 지금 한 6,500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제가 볼 때는 1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정 쪽이죠.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찐덕찐덕한 거 이제 걷어내는 그 파티클 걷어내는 그런 좀 세정 장비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이제 PSK 이렇게 좀 두 종목으로 좀 압축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뭐 금요일 공교롭게 또 금요일에 또 IT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따 또 IT 잘하시는 분 나오죠. 네. 네. 근데 좀 뭐 굳이 뭐 어려운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쉬운 거 해라. 뭐 화장품, 여행, 항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좀 더 쉽게 가면은 그냥 정책 테마, 땅굴 파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그거 하는 게 낫겠죠.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나 삼성전자도 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뭐 작년부터 또 말을 많이 했고. 주식이고 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가 몇백만? 많으시잖아요. 뭐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절반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를 그렇죠. 뭐 다 보유하고 계시니까 올해만도 주식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올해만도 뭐 거의 뭐 20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셨다라고 뭐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걸 매일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시장의 인덱스 역할, 바로미터 역할을 또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안 가니까 이제 되게 답답한 거거든요. 천수답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9만 전자, 10만 전자였던 작년에 우리가 8월, 9월, 10월 달에 이거 5만 전자, 6만 전자 이거 언제 벗어날 거냐 막 이랬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차트를 놓고 보면은요. 작년에 일본 기준으로 딱 보시면은 작년 4월, 5월 달에 이제 주가가 살짝 조금 올라서고 난 이후에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에 이 5만 전자를 못 벗어났었거든요. 뭐 네. 작년 이때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왔었는데도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순까지도 되게 지금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10월 중순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이제 퍼포먼스로 따져보면 거의 뭐 유례없는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96,800원 최고가를 딱 기록하고 또 그때부터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옆으로 이제 들어놓으면서 행보를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이 일단 지나치게 조금 연초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디램 가격 회복세가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1분기 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좀 못 미치는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좀 나왔었다라는 거 이런 전반적인 이제 요소들이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조금 더디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 때 저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거의 한 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조금 해드리고 싶고 3분기 때는 저는 10조 분명히 넘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도 다들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이제 되고 있을 때도 저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특히나 이 4차 산업 쪽에서 나오는 이제 신규 수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업이익 뭐 8조 원, 9조 원 계속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1분기 때는 3조 4천억 정도 지금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분기, 3분기 때는 7조, 10조 이런 단계로 이제 실적이 분명히 성장해 간다라는 건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제 메모리 가격 특히나 뭐 D램 쪽이 이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또 5월 달에는 또 조정이 좀 들어오고 이건 사실 저는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거하고 같이 이제 좀 동조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수요 뭐 이런 것들 투기적인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이제 D램 가격이 이제 정체가 좀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서버 D램 특히나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 철강 건설 조선주들이 올랐고 이제 소비재들까지 이제 섹터가 순환매가 한번 싹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IT 섹터 특히나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시기가 2분기, 3분기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차장님 얘기할 때 좀 찔렸던 게 제가 덕산 네오룩스 얘기할 때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딱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사실상 삼성전자도 오늘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반기 때 2분기, 3분기 때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가 업황 자체가 지금 그런 사이클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됐다라는 걸 확인하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요 이제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들이 분명히 좀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D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2, 3분기 때 실적 사이클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제 백신 접종 받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언택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잖아. 네.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D램 수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PC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 이제 그 우려가 맞다라고 보지만 사실 D램 쪽이라든지 이 태블릿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좀 감소하는 것보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쇼티지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꼭 뭐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차량용 시스템 쪽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든지 5G 통신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사실 수요 측면에서 늘어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여행주들 하나투어가 지금 막 적자투성이에다가 막 구조조정만 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미래 기대감을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실망감에 이제 좀 좌절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사실상 업황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약화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부 노이즈를 묻고 갈 수 있을 만큼 실적의 성장성이 훨씬 더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의 주가 결국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 뭐 6월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양치기 소년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빠르게 조금 추가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뭐 차장님께서 지금 PSK 전공정 이제 장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후공정 쪽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 분명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 쪽에 이제 효율성을 이제 결정하는 거는 결국 후공정 쪽에서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쪽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외주 후공정,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후 장황하게 또 늘어났는데 하여튼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는 4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네요. 네. 그 400만 명을 대신해서 외국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I will kill you.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거의 뭐 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아까 반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반이 조금 안 되는군요. 400만 네. 명이면 그렇죠. 한 4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하여튼 400만 명이 좀 네.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붙여주시는 걸로 네. 가름하도록 하겠고 김매매에서는 가셔야죠.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이제 5월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또 다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에 조금 휘둘리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시면서 희망찬 6월을 한번 기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